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때 그 날씨 이예민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크게 나는 날씨를 보면서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클 때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혈관이 수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조절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데요. 포화 지방산이 많은 음식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요. 또 신선한 채소나 과일 등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 챙겨 드시고요.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199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해 날씨부터 살펴볼게요. 설악산 첫눈, 오늘도 쌀쌀. 기사를 보니까요, 27일 아침 설악산 대청봉에 올 들어 첫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2도, 춘천 9.8도, 철원은 8.5도 등 쌀쌀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올해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아직 첫눈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면서 건선이나 아토피 등 피부 가려움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보통 피부는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예민해지는데 특히 가을이나 겨울처럼 습도가 낮아질 때는 자극에 취약해집니다. 피부 질환을 예방하려면 하루에 두 번 이상 보습제를 발라주는 등 피부의 유분과 수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을철 건조해진 피부 때문에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유분과 수분 공급에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기사도 살펴볼게요. 농민들 70% 농부증 시달려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요. 농민들의 70%가 요통, 어깨 결림, 손발 저림 등 이른바 농부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농한기에도 건강하다는 농민은 31.1%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농부증은 농사를 직업으로 하는 농업인들에게 주로 많이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증후군을 말합니다. 65세 이상 고령 농가 인구가 최근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요. 농사를 짓다 보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장시간 작업을 해야 하고요. 작업 특성상 허리를 구부려 하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작업 중에도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사도 살펴볼게요. 네, 직장 여성 65% 다이어트 한 적 있다. 아마 한 번쯤은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시죠? 기사에서는 6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다이어트에 관한 관심과 또 경험에 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다는 사람이 65%,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 중에서는 옷을 마음대로 사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대부분 앉아서 일하는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복부 비만에 대한 다이어트에 대해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요. 뱃살 빼기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폭식이나 과식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불규칙한 식사 습관이나 야식을 먹는 습관 등이 모두 내장 비만을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으로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꼭 해줘야겠죠. 무리한 운동보다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조깅 등 가벼운 운동부터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운동을 할 때는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 근력 운동을 하는 게 효과적인데요. 유산소 운동만 하면 체내의 지방과 또 근육이 함께 빠져나가서 피부의 탄력이 급속히 감소합니다. 또 근력 운동은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찌지 않는 체형으로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가을에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30분이라도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겠죠.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 이예민이었습니다.